괜찮으시죠? 드디어. 어, 죄송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아, 그 정도면 됐어요. 아닙니다. 잠시만요. 조심해야죠. 본사 회장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 정도면 됐으니까 가서 일 보세요. 아, 제 직원 신상명사서 올려보내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보육시설에서 7살까지 자라다가 입양이 됐었는데 양부모님께 친자식이 생긴 이후에 파양을 당했습니다. 저런... 다시 시설로 돌아갔을 때는 전보다 훨씬 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랬었겠지. 덕분에 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는 걸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학은 들어갔나? 결국 고아원을 뛰쳐나온 이후에 야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머리가 좋구만. 제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학을 야학에서 독학을 해서 들어갔다는 건가?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은 나한테 얘기하고 의지하도록 해요. 어렵게 살았으니 앞으로 편하게도 좀 살아봐야지. 직장생활하려면은 옷도 좀 입고 그래야지. 편히 골라봐요. 원하기를 기품이 있구만. 어울려. 멋져.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어떤가? 이제까지 힘들게 살았으니 이제부터 편히 살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불쾌했구만. 불쾌하게 만들었다면 미안해요. 불쾌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편히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기분이 상했다면 풀지. 그럴 생각으로 그런 건 아니야. 부인은 어떤 분인가요? 당돌한 아가씨로구만.
죄송합니다만 전 오늘 회장님께서 사주신 옷이 얼마나 비싼 건지 사실 잘 몰라요. 가격표를 보고 싶었지만 종업원들이 비웃을까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보석들 역시 얼마나 좋은 건지도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는 모양이지?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재밌는 아가씨로구만. 종종 만납시다, 우리. 재미삼아?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장님 따라다니며 옷이나 얻어입고 보석이나 얻어끼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한쪽만 재밌을 수는 없잖아요. 나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걸 이용해서 남에게 상처를 준 기억은 없으니까. 자넨 그렇게 가시를 세우는 얼굴보다는 활짝 웃는 얼굴이 예뻐. 레스토랑에서 있는 힘을 다해 활짝 웃는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뿐이에요.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이혼을 하자고? 해줄 거죠? 여보. 해줘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가 아니잖아. 무슨 의미로 하는 얘기야? 당신 그동안 행복했었어요? 아이 문제 때문에 그래? 당신도 가만 보면 독한 데가 있어. 어쩌면 그렇게 한마디 언급이 없어? 몇 년 동안? 독해서 참은 거겠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당신하고 편히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껏 언급이 없었던 걸 보면 아직 편치가 않은 모양이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더 이상 노력하지 말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제껏 애썼는데도 안 된 거면 그건 영원히 안 되는 일이야. 난 싫어진 건 못 견뎌. 내가 싫어졌다는 얘기야?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당신 그 눈빛. 입만 다물고 있으면 참는 건가?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 이혼은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애기 깼나 보다. 나 들어가 봐야겠어. 아이는 당신이 맡아줘요. 난 사정이 있어서 못 데리고 가. 그만 얘기 끝냅시다. 이렇게 쉽게 끝내려고? 그런 인간한테 온갖 소리 들어가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이제 다 나오는구나. 나도 힘들었잖아.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 둘 다 성불할 때까지 노려보며 살자고? 그런 구질구질한 일에 노력이나 하다 죽으라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당신이나 나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혼은 안 돼. 박현목 씨, 정신 차립시다, 우리. 어차피 당신이나 나 끝까지 가긴 틀렸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한 거냐고. 복잡할 게 뭐 있어. 미안하다고 울고불고 쇼라도 해줄까? 해달라면 3박 4일 동안이라도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어차피 달라질 게 없잖아. 한 가지만 묻자. 아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우리 두 사람 이렇게까지 안 됐을까? 촌스럽긴. 너 나를 사랑하기는 한 거니?
꼭 그렇게들 묻더라. 대세에 지장도 없는 걸 가지고. 제 아이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 아이야? 진짜 이거 아주 웃기게 돌아가는구만. 이봐 형씨, 그러게 왜 사람 말을 안 들어? 진작에 내 말 들었으면 이렇게 인생 조질 일도 없었잖아. 아니 그리고 막말로, 걔가 내 자식이라는 보장이 어딨어? 그럼 내가 내 자식을 당신 같은 인간한테 맡기려고 찾아왔단 말이야. 미안하지만 지금 내 꼬라지를 봐. 애 데려다 맡을 수 있게 생겼나? 난 모르는 일이야. 양광훈 씨, 모르는 일이라니까. 당신이 맡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도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자식인데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봐 형씨,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같이 착하고 한가한 줄 알아? 제 자식이 태어났거나 말았거나 나 하나 껌떡대기도 바빠 죽겠는 세상에 고아원에 갖다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딸년 지혜미 팔자 대물림하는 거지 뭐. Thank you.